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1 교육훈련 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이후에 플랫폼 고객사죠. 그래서 교육을 해주겠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주겠다. 그러한 개요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주고 교육 훈련을 그 전문 개발 담당자들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 관련된 그 고객사의 인원은 누가 되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1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목표를 정해놓고 왜냐하면 이 목표는 운영에 대한 운영이 목표다 해놓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교육 커리큘럼을 리스트화시키고 거기에 리스트화 시킨 것을 뭐 이관 교육이든 어떤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1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대상 및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운영자 및 각 파트별 담당자들을 훈련 대상으로 하고 조직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기술하는데요. 결국은 교육 대상은 운영할 사람, 그리고 이 운영 각 파트, 뭐 개발 쪽, 뭐 CMS, DB 쪽, 어플리케이션, DRM 쪽, 그러니까 파트별 담당자들을 뽑아서 훈련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또 이렇게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신뢰성이 있죠. 그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1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을 대상, 단계별로 나누고 교육하면서 플랫폼을 안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훈련 대상에 대한 부분이 뭐 여럿이 될 수 있고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 뭐 이렇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교육이 시작될 것이고 또 그게 되면 심화 교육이 또 시작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안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1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 교육훈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별 교육 내용과 기간을 정해서 어디에서 누구를 할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각각의 세세한 플랫폼에 대한 파트들이 있을 거고요. 개발, 운영, 마케팅,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다 다를 것이고 기간을 얘는 일주일, 얘는 이틀, 하루 또 장소는 개발했던 상면장이든 아니면 운영하는 곳이든 그래서 대상을 누구로 정해서 한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 가지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청조입니다. 사업 지원 2 유지 보수 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 보수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라고 기술을 하고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말 방대합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 그걸 전체를 또 한다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 보수 대상에 들어가고 또 어디 이 부분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범위고 그리고 이 유지 보수의 결국은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시든 뭐 이렇게 해서 수시로 와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날짜를 정해서 와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2 유지보수 계획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포함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시스템의 하자보수 장애 처리 범위를 정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 되는데요. 네, 플랫폼에 어떤 시스템들, 다양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거를 대상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범위, 뭐 시스템에 하자 보수가 있다. 뭐 잘못 만들었어요. 어느 부분이 좀 에러가 났어요. 그럼 이건 유지 보수의 대상이 돼서 장애 처리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떠한 장애가 생기면 이렇게 한다. 근데 무조건 장애가 하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발주사에서 내부 인원이 장애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플랫폼 개발사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두 번째 유지보수 계획의 유지보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구축합니다 라고 기술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도를 통해서 한다든지 도식화시켜서 한 페이지로 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구나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2 유지보수계획 유지보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에 따른 플랫폼의 문제 발생에 따른 기술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기입합니다. 모두 다 해주겠다 이러면 힘들죠. 그래서 유지보수의 어떤 그 부분 기술 지원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다 라고 기입을 해놔야 아 플랫폼 발주사에서 이 정도까지 유지보수를 해주는구나 나머지는 우리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겠다 해놓고 안 하면 또 다툼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히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세 번째 기술 이전 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을 추진합니다 라고 기술을 합니다. 그럼 플랫폼 발주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술까지 이렇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지속적인 지원도 있지만 만약 못할 경우는 내부에서 고쳐서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이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 지원 3 기술 이전 계획의 기술 이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기술 이전은 기본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습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고객사 인력에게 이전을 진행합니다. 라고 기술합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기술 인력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입돼서 상주하면서 계속 운영까지 100명이 들어가면 호수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뭐 10명만 남아서 이전시킨다든지 아니면 5명, 핵심 요소는 뭐 3, 4명으로 해서 이전시켜서 나머지 인원은 또 다른 데 투입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세 번째 기술 이전 계획의 기술 이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들어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해당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전 계획,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한 3명이다 하면은 이 10개에 대해서 이 3명 대상자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 교육과 설명을 통해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내역의 소프트웨어를 그 플랫폼 해당 담당자들이 이제 대상이 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술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 지원 세 번째 기술 이전 계획의 기술 이전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개발팀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고객사, 발주사의 각 파트별 담당자들에게 기술 이전을 진행하며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쪽은 개발, 플랫폼 개발, 이쪽은 발주사, 담당자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해서 기술 이전을 각 조직에 진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하고 간단한 부연 설명하면 되겠습니다.